숫자 놀이를 하던 지석이가 장원이에게 말했다. 지석, 난 숫자 두 개를 움직여서 이 식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어. 장원, 난 네가 바꾼 식에서 숫자 하나를 움직여서 같은 답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나는 네가 만든 식에서 숫자는 두 번 움직이지만 훨씬 멋있게 팔을 만들 수 있거든. 지석이와 장원이가 말한 세 개의 식은 무엇일까? 뭔 말이야? What? 뭐야? 이런 것부터 시작해요?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대화인데. 이게 대단히 현학적이다. 여러 개 있는 문제가 만들 수 있어. 대단히 현학적인. 지석이는 숫자 두 개를 움직여서 이걸 제대로 만들 수 있다. 네가 만든 식에서 숫자는 두 번을 움직인다. 두 개를 움직인다. 숫자 두 개를 움직여서. 움직여. 지금 성냥개비가 아닌 거잖아. 이 쟤네들 왜 저러고 논대? 팔을 뭐. 현실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선비들인 거죠. 선비도 저러면 술상 없어요. 그럼 식이 세 개인 거예요? 그렇죠. 세 개 식을 각 멘트마다 해당되는 네. 식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원투 세 개가 있고. 그렇죠. 네. 네. 82 더하기 6을 바꿔서 첫 줄부터 만들어야 모이게 되겠네. 네. 전혀 뭐 움직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복잡해. Do you get it though? Not really. The first one you changed two well numbers. 두 개 갖고 you can put it anywhere to make. 그의 formula. 그다음에 세 번째 거는 팔을 멋있게 만들 수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tricky한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그냥 푸는 게 아니라 뭔가 I think you have to imagine it. Something. 같은 답을 만들 수 있는 무슨 말 있어? 두 개 만들었어. 만들었어? 응. 난 첫 번째 거 만들었네. 어, 진짜? 첫 번째 거 만들었어요. 나도. 두 번째 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다들 잘하네. 자는 두 번 움직이지만 훨씬 멋있게 팔을. 훨씬 멋있게 팔을 만든다고? 멋있는 게 참 애매하다, 그지? 응. 멋있다라는 기준은 어떤? 너무 주관적이잖아. 우리 표현으로 하면 아름답다. 야, 진짜 아름답다. 장원이 형 그런 거 잘하지 않아요? 어? 아름 멋있게 만드는 걸 잘하잖아요. 아, 멋없는 걸 멋있게 만드는 게 내 직업이지. 지석이가 자존심 상한 듯 하면서 만드는 건 약간 억지로 뭐 하나 만드는 게 나는 그 부분이 약간 이해가 안 돼. 뭔가 있나. 그만큼 김석이 자꾸 우길 때 있잖아요. 맞잖아 이러면서 약간 그런 느낌의 아니면 뭔가... 장원이가 너무 잘 만든 거야. 그래서 자존심 상한 거지. 숫자 하나로 움직여서 같은 답을 만들 수 있어. 숫자 하나로 움직여서 같은 답을 만들 수 있어. 정답. 어? 진짜? 누구야? 어? 멋진 팔이 나왔어? 나 첫 번째 답 있어. 그러면 그 두 번째 답 해볼래? 아, 우리 꽁트 할래요? 아니, 그... 시켜드리겠습니다. 난 굳이 연기하지 않아도 우쭐될 수 있어요. 일생을 우쭐 대신이 뭐 네. 큰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오늘 컨디션 좋은 김지석! 네, 저는 뭐 첫 것만 12 플러스 6은 18. 다 똑같겠지만. 한번 싸워주시죠, 첫 번째 식이라도. 본인 그 대사에 맞는 식이니까. 대사를 하면서 해주세요. 그래요. 자, 신입차 갈게요. 먼저 저부터 잡고. 네. 자, 지석, 장원, 자, 오늘 두 번째. 아, 잘못했습니다. 예. 아, 예. 아, 잠시. 아, 두 분이 또 아, 연기자시고. 아, 네, 아, 저희 문진영 남자라는 드라마거든요. 네, 네, 네. 신입차 갑니다. 자, 하이! 액션! 아, 이거 진짜 살점이야. 아, 정말. 장원아, 난 숫자 두 개로 움직여서 이 식을 올바르게 만들 수 있어. 82 플러스 6은 11. 이게 말이 안 되잖니? 말이 안 돼. 그래서 난 숫자 두 개로 움직여서 12 플러스 6은 18을 만들었어. 두 개로 움직였지. 1과 8. 8. 컷! 자, 자 바스 들어갈게요. 바스 가요. 자, 자 장원, 신 25. 자, 우틀대는 외우고 있어, 지금. 대사 외우고 있어. 이상한 거 하지 마. 대본은 되게 안 외우면, 어? 뭐 하는 거야, 지금? 아, 저도 아예 이렇게 되네, 있는 거. 정말 연기력만 아니었어도 안 쓰는 건데 말이야. 자, 우틀대는 연기 좀 들어가요. 하이! 우틀댄다. 난 네가 바꾼 식에서 숫자 하나를 움직여서 같은 답을 만들 수 있는데. 컷, 엔지, 다시. 자, 우틀대는 연기. 액션! 난 네가 만든 답에서 숫자 하나만 움직여서 같은 답을 만들 수 있는데. 자, 마무리에 좀 우쭐대는 제스처 좀 할게요. 자, 액션! 난 네가 만든... 자, 저도 액션!
난 네가 만든 다음에 숫자 하나만 움직여 같은 다음 만들 수 있는 거야. 오, 좋아. 오, 굿. 약간 미국 스타일로 했어요. 하나만 움직여서 같은 다음 만들 수 있는데? 오. 아. 오. 아. 자, 자존심 상한 연기 들어갑니다. 신 26. 액션. 1차원적인 연기, 자존심 상한 거 보여드릴게요. 액션. 자, 매드까지. 난 네가 만든 시계에서 숫자는 두 번 움직이지만 훨씬 멋있게 팔을 만들 수 있거든. 오케이. 아, 얘 만드는 건 제가 하면 되는 겁니까? 그런 말 빼고 하세요. 아, 네네. 드라마입니다. 액션. 이거 말하는 거야? 1을 두 개로 옮겨서 허! 이렇게. 승이 들어가면 왠지 좀 멋있어 보이죠. 갓. 정답입니까? 너무 기뻐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였나? 지성이가 그럼 마지막 상위 때잖아. 저 세 번째 한번 도전해 볼게. 도전. 하지 마. 세 번째. 아 근데 정답은 아닐 것 같긴 한데. 해봐, 던전. 웃겨? 멋있어? 형 거보다 안 멋있는데. 내 거보다 안 멋있어. 있으니까. 이거랑 이걸 써서. 네. 절대값이지 또. 아니. 절대값. 절대 아닌 것 같아요. 절대값은 하지 말자 우리. 우리 제곱수하고 절대값은 하지 말자. 너무 안 아름답잖아. 말은 되지. 아. 땡. 틀렸어요. 세 번째가 틀렸어요. 두 번째까지 맞았어요. 그럼 두 개씩은 뭐 별다른 언급. 맞는 것 같은데. 근데 뭐. 아니 다른 식에서 파생될 수도 있는 거 아니야? 그러면 너무 좀 가슴이 아플 것 같아요. 가슴이 아프다. 가슴 아프면 안 되지. 멋있게. 멋있게 팔을 만들 멋있게 수 있대. 만들어야 돼. 내가 멋있어. 어떻게 내가 멋있대. 멋있게 만드는 거는 멋있... 그러면 그냥 이거 아니야 그냥. Okay, I think it's the image. 팔. It doesn't have to match, does it? So I'm trying to like draw a snowman. 저 그냥 해보면 안 돼요? 어머니요. 좀 웃길 수도 있어요. 리사, let's go. 멋있으라 그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발이 익으면 여러 개가 있어요. 세 개가 있는데 뭔가 이렇게 해요. 두 개 움직여야 되나요? 두 개를. 네. 아, 그만. 아니 그게 뭐 그거 하나만 움직여도 된다고 했을 때 이건 뭐예요? 떡꼬치. 떡꼬치가 왜 나오는 거죠? 네, 한 개만 네, 홍대 미대 클래스가 아니에요. 아니, 아니, 그림을 그리라는 얘기 아닙니다. 아, 이거는 좀 억지인데요. 네. 찰떡궁합 때문에 그런가 봐. 여기서 두 개로 온지 아니, 아니. 이를 여기다 놓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가 스노우맨이에요. 몇 사람이요? 네, 그래서 여기 모자를 썼고요. 여긴 코예요. 저 우리 프로를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게 식을 완성을 시키라고요. 그림을 그리는 시간이 아니고요. 하나는요. 예. 네. 아, EQ 장난 아니다. EQ가 진짜 귀엽고. 이거 있죠? 오. 이거를 하면은 잠깐만 이게 어떻게 되지? 그러면은 어, 이게 팔이 여기 있잖아요. 팔이 있네. 여기 6이 있잖아요. 이건 1이죠. 예. 저 저는 들어가 주시겠어요? 네. 아니 멋지게 좌변하고 아니 멋 숫자로 아닐 것 같아요. 그냥 뭔가 리사 씨 이미지로 아, 팔을 이미지. 멋지게 만들어 달라는 게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예, 식을 멋지게 좀 만들어. 알겠습니다. 어, 뭐 있나? 있구나. 뭐 있지? 팔 그건 맞아요? 1 두 개로 보통 팔이 아니라 팔이 있는 아 진짜 팔팔에 팔 달린 팔. 팔 달린 팔. 야, 이거 진짜. 그거, 진짜? 어, 그거 같아요. 야, 떡꼬치나 먹어. 야, 떡꼬치나 먹어, 진짜. 아, EQ 쪽은 뭐 전부 다. 아, EQ는? 오, 타일러. 아, EQ는? 오, 타일러.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마지막에 자존심 상한 뜻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그러니까 팔을 그리는 게 사람들이 되게 다양하게 그리잖아요. 근데 이를 보면 이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아니라 설마 그러면 이를 거꾸로 쓰고 이를 이렇게 하면 말인데? 아, 그 이를 뒤집었으니까 한번 움직인 거고 좌에는 좋아 팔 같은데? 이게 다 리사 씨 때문이에요. 아, 죄송합니다. 이게 다 리사 때문이에요. 어우. 아이, 뭐냐. 이거 의외로. 그거 아닌가? 팔?
땡이었어요? 2 더하기 6 땡이었어요 완전히 이거 괜찮았죠? 이거 괜찮은데요? 괜찮았죠? 숫자 9번 움직여 확실합니까? 아 근데 이거 또 뭔가 타일러 형 주워먹는 느낌이어가지고 괜찮아요 와. 괜찮아요 뭔데 뭔데 한두 번이야? 타일러 형이 약간 이 뒤집는다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뒤집어요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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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를 뒤집어? 하고 이거를 이렇게 해서 어. 6을 뒤집으면 9고 응? 1을 빼기로 하는 거예요 그러면 9 빼기 2는 7 더하기 1은 8이니까 오, 오 맞죠? 제일 오? 괜찮다 이거 어, 이게 좀 오 괜찮다 근데 프로그램 오 정말. 근데 왜 그게 왜 멋있어요? 왜 예?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왜 멋있지? 팔에 팔도 안 달려. 아니야. 자, 팔이 달려야지 멋있지. 팔 안 달린 민석 씨. 네. 아 어렵네요. 떡꼬치가 나요, 이게 나요. 저게 나요. 됐어요. 그럼 된 거예요. 죄송합니다. 아 맡겨. 아 좋아. 아 그러니까 그런 건 뭔가. 마이너스를 쓸 생각을 못했네. 야 방금 돌아왔네. 두 주만 했는데 또 풀려. 대단하다.